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아하,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명주달팽이가 맞나요? 명주달팽이 맞죠? 이거 지인이 보내준 건데 명주달팽이가 맞겠죠? 우리나라에 달팽이가 많은가 아주?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명주달팽이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거는 아마 맞을 것 같긴 하고요. 아 근데 되게 예쁘네요. 크기도 굉장히 크네 생각보다. 난 조그만 줄 알았더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게. 이야 진짜 멋있다 이거.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이거. 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촉각? 더듬이? 이거 뭐라고 불러? 사실 달팽이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일단 달팽이를 모르고 알고 떠나서 보십시오. 너무 귀엽죠? 이야 진짜 귀엽다 이거. 이야 사육법을 한번 연구해서 사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일단 달팽이 카페에 올려가지고 이름을 물어보고 아마 맞겠죠 뭐. 틀리면 또 하나 배우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아홉 스물 시인 것처럼 딱 20마리 역시 정확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 귀엽죠?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움직이는데 야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좀 전에 만져봤는데 이 폐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꽉 누르면 바로 바스러질 것 같아가지고 한 개가 약간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는데 조금 약간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했는데 굉장히 폐각이 약합니다. 굉장히 폐각이 약합니다. 칼슘제를 줘볼까? 다리가 껍데기를 줘볼까 얘들? 하여간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주면 되겠죠? 야채를 먹나? 아니면은 뭘 줘야 될까? 하여간 이것저것 한번 줘서 뭘 좋아하는지 한번 관찰도 해보고 산란은 또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엽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엽습니다. 이야 배가 뭐 이런 거 안 키울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예뻐. 키우기가 어려운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팽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너무 귀엽다. 와.